항상 바위는 좋죠. 항상 바위 없으면 살만 납니다. 이 길 이름은 주고, 주는 이제 동물원이라는 뜻이죠. 12로 진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주 코스가 됩니다. 루트가 되게 길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높죠. 그래서 되게 길기 때문에 좀 지구력을 많이 요구하죠. 출발! 뛰려고 그랬더니 겁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휴식 포인트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 오른쪽 밑에 좋은 게 있으니까 최대한 내려와서 찾아서 이렇게 쉬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도 위에서 보면 발을 안 보이는데 내려오면 이 홈이 있습니다. 홈에 쉬시면 되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계속 그냥 이렇게 쉬지 마시고 계속 위를 봐야 돼요. 위에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오른손 왼손. 여기는 손이 한번 꼬이면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려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벌써 저는 계산을 다 했어요. 여기 오른손 들어간다는 거. 걸어놓고 여기 오른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부분 볼트 있는 부분에 왼손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최대한 올려서 위쪽. 그러면 아주 좋은 데가 여기 잡힙니다. 왼발 높이 올려서 왼손 잡고 한 번 더 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을 바꿔서 빨리 왼발 내줘도 되죠. 그 다음에 걸고 몸만 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꿈치 걸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홀드가 무지 아파요. 이게 아, 잡기 싫을 정도로 아픈데요. 그래도 집어넣어야 돼. 두 손가락 여기서 왼발 훅 걸고 딱 몸을 반동 주면 이제 큰 게 보여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킥도로 걸 때 뒤꿈치 딱 걸고 이렇게 딱 걸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 이걸 잡고 밑에 딱 이제 걸면은 끝나게 되죠. 완료! 완료!